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미니 뻥튀기 기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뻥튀기는 추억의 아이템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동네마다 뻥튀기 장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골 오일장에 가야 겨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뻥튀기 장수가 있다면 시끄럽다, 소음공해다 이렇게 신고를 당하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뻥튀기 기계를 미니어처 느낌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사진으로만 봐서 실물은 과연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옛날 뻥튀기 기계는 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금 고급진 느낌인데요, 크기에 비해 상당히 무겁습니다. 모양은 진짜 뻥튀기 기계 축소판이네요. 손잡이 쪽을 보면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있고 반대쪽에 있는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함께 들어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내부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먹을 게 들어가는 곳이니까 사용 전에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겠죠. 이건 뻥튀기 기계를 올릴 수 있는 받침대인데요, 위쪽에 베어링이 달려 있어서 기계를 올리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뻥튀기를 만들 때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뻥튀기 기계를 사용하려면 불이 있어야 하는데 에탄올을 넣을 수 있는 통과 심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배송이 돼서 에탄올과 곡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하죠. 추가로 뻥튀기 뚜껑을 당길 때 사용하는 작은 쇠막대와 뻥튀기 주머니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할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압력으로 터지는 제품인데 중국에서 만든 거라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폭탄처럼 터지지 않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겠죠. 뻥튀기는 어릴 때도 무서웠는데 지금도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뻥튀기 기계에 옥수수나 쌀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단단히 닫고 받침대에 올려서 뻥튀기 기계를 돌리다가 압력이 8이 되면 기계를 뻥튀기 주머니에 넣고 쇠막대기로 뻥이요! 당긴다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냥 시뮬레이션인데도 너무 무섭네요. 이제 뻥튀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진작 했어야 하는데 너무 겁이 나서 이제 하게 되네요. 뻥튀기 만드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네요. 이게 압력으로 터지는 제품이라 그런지 엄청 겁이 납니다. 그럼 먼저 저는 옥수수를 넣을 건데요, 뚜껑을 먼저 열고 옥수수를 넣어 볼게요. 예, 팝콘용 옥수수입니다.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한 80% 정도만 채워볼까요? 옥수수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압력으로 터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뚜껑을 아주 꽉 잘 잠궈야 합니다. 잠궈야 하겠죠?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지만 예, 꽉 잠궈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옥수수가 들어갔습니다. 단맛을 위해서 예, 뉴슈가도 넣어야 하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잠시만요. 다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뉴슈가는 진짜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바보 같죠? 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하고 있으니 꽉! 아주 꽉! 잠궜습니다. 살짝 섞어주고 옥수수를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싶네요. 좀 뺄까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옥수수를 조금만 빼보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뻥튀기 기계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받침대 위에 올리면 되는데요, 받침대 위에 올리면 이렇게 기계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압력계가 달려있는데 압력계가 팔에 위치했을 때 멈추고 뻥튀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불을 붙여야 하는데 이 통에 왜 안 열려? 에탄올을 넣고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용이 처음이라 에탄올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넣고 불을 붙이면 되는 거겠죠?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붙겠죠? 오! 왜 이래? 터지는 건가? 오! 괜찮아 보이죠? 네. 네, 불이 붙었습니다. 오, 되게 무섭네요. 이게 불도 써야 하고 압력도 사용하는 제품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불이 붙어서 뻥튀기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걸릴 것 같네요. 저는 이게 뻥튀기가 금방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계속 돌려도 되지만 이게 베어링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잘 돌아가요. 압력계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얼마나 돌려야 되지? 지금 기계는 엄청 뜨거운데 압력계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왠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뻥이요! 아, 무서워.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응? 왜 안 열리지?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달궈지기 전에 연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린다는 뜻이네요. 받침대를 다시 올리고 다시 시작이죠. 오늘 내로 뻥튀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고 불이 무섭게 붙어요. 제주도 바람 때문에 이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뻥튀기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15분째 뻥튀기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돌려야 하는 걸까요? 이 압력계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한 30분은 더 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분째 돌리고 있는데 압력계가 진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이 제주도 바람이 워낙 심해서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바람이 없는 데에서 좀 돌리다가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 전달이 엄청 중요하네요. 제가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돌렸더니 한 10분 정도에 압력 8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뻥튀기를 만들어 볼게요. 제발 소리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청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뜨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뻥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뻥이요! 오씨, 왜 안 돼? 오우씨, 와, 오 마이 갓.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컸죠? 와, 야, 이 뻥튀기가 만들어지네요. 이 제품은 재밌고 신기하긴 한데 너무 무섭네요. 그리고 뻥튀기를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실내에서 뻥튀기를 만들면 20분이나 25분 정도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외에서 만들 때는 정말 바람이 없는 곳에서 만들어야 30분 내에 뻥튀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에서 하면 예, 압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뻥튀기가 만들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위험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걸 하겠습니까? 그쵸? 저는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구매를 한 건데 이런 제품은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 뻥튀기는 그냥 사먹는 게 훨씬 편하고 좋네요.